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기를 부탁해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가격이 워낙에 또 착하게 나와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물이 또 들으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러우 백금이 정말 가격 착하게 들어져 있어요. 러우는 물들면 다 예쁘게 물드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지금 러우가 그렇게 많이 물이 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층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적심 자국 없네요. 이렇게 이두로 자연 이두로 여기 분질을 합니다. 삼두가 되겠죠. 층수 많죠. 요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엄청 착하죠. 여기 이제 살짝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두로 기본적으로 이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분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가 이렇게 예쁘게 묵어지면 맑은 톤으로 되면서 빨갛게 물들죠. 아유, 요거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이두가 가격은 5,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올리비아 금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요게 지금 20cm 풀분에서 올리비아 금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하고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20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어요. 요건 두수가 엄청 많죠.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요거 생얼처럼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금하고 생얼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유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얼굴이 금으로 되어지면서 예쁘고 오랜 묵은둥이라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요게 이제 살짝 몸값이 합니다. 48,000원에 있습니다. 몸값은 살짝 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군생은 이렇게 예쁜 군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비아 금 4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토시나가 이 아이들 투포트가 있는데요. 16,000원 합니다. 얼굴은 이렇게 다 굳혀졌어요. 땡글땡글하게 굳혀졌어요. 15cm 풀분에서 굳혀져서 이렇게 예뻐요. 물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파피스 로즈도 이렇게 철하죠. 요거 철화가 여기 남아져 있어요. 철화가 25,000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얘도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25,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블루 파우더는 요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겼잖아요. 고급스럽고 요렇게 베르테르를 조금 많이 닮은 듯 이런 느낌이 있는 아이, 뭐 아니면 나단이나 뭐 프라다나 요 조금 비슷한 요거를 조금 많이 닮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블루 파우더는 그 대신 이제 올해 있던 아이죠. 원래 있던 아이예요. 뭐 요즘 나오는 교배종이 아니고 블루 파우더도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묵어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15cm 풀분에서 요 정도 이렇게 사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어요. 아유 다 굳혀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너무너무 다 예쁘게 생겼어요. 뽀얀 백분도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네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르베 말간. 말가는 많이 들었지만 또 소르베 말가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게 8,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원래 몸에서 모주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네요. 요게 양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분갈이 해놓으면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말간하고 조금 다른가요? 노제트가? 예, 입장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소르베 말간은 그냥 말간보다는 더 빨갛게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르베 말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그냥 말간보다는 요 약간 입성도 조금은 다른 듯 하죠. 그리고 노제트가 일단 큽니다. 말간보다 노제트가 크고요. 소르베 말간 가격 8,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고 그냥 말간보다는 더 빨갛게 물이 든다는 아이예요. 두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분갈이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독일 샴페인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해드렸죠. 이거 6두루 남아져 있는데 이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빨갛게 계절금처럼 두르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 끝에서는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깔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끝 입장들 보면은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져 있어요. 안쪽에서는 살짝 빨갛게 계절금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12,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딥레드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는 요 정도 되고요. 딥레드도 다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었네요. 딥레드를 외두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만원에 군생이 있어요. 두 포트가 있는데 16,000원에 이거 이제 얼굴도 크면서 두수 많고요. 이거는 살짝 얼굴이 작게 되어져 있네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이핑크를 정말 착한 가격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정말 엄청 가격 착해졌죠. 에이핑크 정말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뽀양 100분이 있을 때 정말 보시아시하게 나와서 군생으로 나와 있을 때 3만원에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 많이 착해졌어요. 지금 이제 요렇게 뽀얗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서 약간은 이제 무슨 핑크? 형광핑크?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특이하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두수를 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커서 3두도 물론 있어요. 4두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잡고져 있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이제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 요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물이 금방금방 다 들을 것 같아요. 맑은 톤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격이 착해서 한 번쯤 또 이름만 들어본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이제 군생이 많이 안 나오고 몸값이 거하니까 요거를 외두로 구입을 해서 삼두를 합식을 해서 키우는 상태인데요. 요런 군생이 나왔으니까 한번 또 키워보셔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홍포두도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의외로 홍포두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게 홍포두가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잔잔하게 많은 아이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큼지막한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도 금도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도 섞여져 있는 아이들 같더라고요. 이게 홍포도가 가격은 8,000원에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나이트가 가격 엄청 착하게 들어져 있네요. 여기 10cm 풀분에서 지금 보면은 두수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이제 무거워지면서 이 아이들도 프릴이 조금씩은 생기거든요. 이렇게 프릴이 생기죠. 이게 완전히 핑크색으로 맑은 톤, 무거워지면 맑은 톤이 되면서 핑크색으로 생겨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두수나 이 아이들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수영은 뭐 거의 비슷하죠. 두수가 이렇게 살짝 달라요. 이 아이들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거든요. 오, 많죠. 오, 예, 너무 예쁘겠는데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져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살짝 수영이나 목대가 살짝 다른 모습을 합니다. 아, 요거 정말 깔끔하게 요 아이들 요거 하엽 정리하기 힘들던데 아주 깔끔하게 화엽이 되어진 아이들도 봤는데요. 아유, 예쁘. 요 아이들 이제 더 핑크색으로 들어오면은 100분이 있어서 정말 정말 예쁘잖아요. 별 모양이죠. 요 입장이 낮아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별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데 묵둥이에요. 요렇게 키가 살짝 커서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조금씩은 수영이 달라요. 납작하나 이들이 있고 키가 커서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가격이 정말 끝내주게 착합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블랙 아이즈도 소개를 해드리죠. 아유, 요거 블랙 아이즈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이렇게 안쪽은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는데요. 12,000원에 이렇게 사두가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사두가 12,000원 하면 엄청 착합니다. 이것만 삼두가 되어져 있네요. 전부 다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굳혀져서 예쁜 아이들이 12,000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또 보내드리고요. 정야가 아유 아이들 묵둥이에요. 정야 얼굴 예쁘죠. 요 아이들 이제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꽤 큰 포트에 묵어진 아이고요. 핑클도 가격은 8,000원에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핑클도 살짝 웨이브가 있는 듯 합니다. 여기 철화도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 많죠? 이렇게 철화가 풀리면 두수는 더 많을 것 같아요. 핑클은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진한 빨강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수아로와 적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입장들이 하얘버려지고 없으면 요 아이들만 남아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엘샤도 가격은 12,000원에서 10,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을 10,000원에 해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굳혀지면 예쁘겠죠. 요게 이제 분갈이 하셔서 이게 하나하나 굳혀지면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빨갛게 물들어서 예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해도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동글동글해지겠죠. 10,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우델리아를 가격은 이 아이들을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통통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색감도 조금은 특이하게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라고사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네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쉘브로 이 아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9cm 풀분해서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이렇게 조금 작아진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 8,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핑크 여왕도 이 아이들 8,000원에 소개해드렸죠.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얼굴에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 여왕이 8,000원에 이 아이들. 아유, 예쁘죠? 하나로 키워보셔도 되고,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또, 적심을 해서 또 키워보는 재미를 한 번씩 느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루 엘프가 가격은 이 아이들 10,000원 합니다. 두수는 밑에가 이렇게 오두 있고 모주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레몬 스위티가 이 아이들 묵둥이죠. 레몬 스위티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지만 약간은 이제 농화분에 심으시면서 모아서 심어주시고 아니면 이제 식물 지지대로 안쪽에 모아서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오두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오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살짝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자구, 적심 자구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네 포트가 하나 맞아 있어요.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묵어져서 요 입장들이 통통하게 짧아져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리제 철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엘리제 철화가 묵어지면 이렇게 색감 예뻐집니다. 여기 생얼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생얼 작아요. 이런 거는 지금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되면서 작게 있는데요. 10cm 풀분에 이렇게 소복하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물이 또 예쁘게 들어져 있지만 물 먹고 나면 통통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10cm 풀분해서 이렇게 크기가 더 되는 아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요.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시 퍼플인데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둥이에요.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 충사 한번 보세요. 많고요. 얼굴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 삼두도 있고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0,000원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들 16,000원. 요것도 살짝 모아서, 이거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얼굴을 좀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두도 있어요. 16,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게리아도 요 아이들 이렇게 큰 군생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 18,000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모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진 듯한 이런 아이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자라구사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20,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20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원종 자라구사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무거지면서 요 안쪽에 이렇게 뽕긋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무거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20,000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얼굴 많죠? 엄청 얼굴 많네요.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핑크 에이스 금이에요. 핑크 에이스 금도 완전히 자리 잡으면 요 아이들도 통통해집니다. 이제 거의 많이 굳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예쁘죠? 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게 더 짤막해지면서 더 통통해지더라고요. 12,000원,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해 주셨으니까 이게 12,000원이면은 핑크 에이스금 또 구입을 해서 한번쯤 키울만 합니다. 요거는 입장에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하엽으로 지고 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12,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 아이들도 워낙에 예쁜 아이들이라서 또 한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닐리시나가 있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닐리시나. 아유, 예쁘죠? 핑크색으로 더 두르면 훨씬 예쁘겠죠? 손톱 끝도 노제트도 조금은 특별하죠. 닐리시나가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얼굴은 작아요. 요 아이가 얼굴은 제일 크고요. 요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습니다. 기본 풀분에 이 정도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3,000원에.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굳히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콩분에 심어서 키우시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후레쉬 금도 요 아이들이 좀, 요 아이는 조금 몬스터처럼 금이 들어와 변이가 되어져 있는데요. 워낙에 착하다 보니까 요 아이들도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금으로 나왔네요. 아이고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두 개가 다 금으로 변이가 되면서 살짝 몬스터 금처럼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이바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죠. 마이바흐 다 활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거 키핑장에 있는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 한번 주고 나니까 요 아이들이 많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활짝 폈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뿌리를 내려서 활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내렸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살짝 금도 있고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도 풍성하게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요게 조금씩 줄어들고 밑에 거가 살짝 더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꽃다발처럼 어우러지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요것만 해도 핑크색이 안 보여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마이바우니까 아마도 요 아이들이 이제 고급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고급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름답게 아주 몸값을 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젠틀리자 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빨갛게 올라오는데 지금 완벽하게 빨갛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죠. 이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생얼도 있고 금만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20,000원에서 16,000원에 또 할인을 해주셨네요. 펑키
펑키가 무거워진 아이들인데요. 갈수록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많이 굳혀져서 입장도 짧아졌어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나발리스하고 좀 닮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 나발리스도 색감이 물들으면서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 아이들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사두로 다 굳혀진 아이예요. 묵등이에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무거워진 아이가 색감 정말 예뻐요. 백분이 식혀지면 빨간색인데 백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한 핑크색으로 나타났거든요. 요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유가 삼두가 2만원 합니다. 이제 안박하게 빨갛진 않아요. 이제 적색으로 들어와져 있는데요. 빨갛게 물들며 예뻐요. 삼두가 요렇게 삼두 얼굴 큰 거 좀 작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벌써 어우 많이 굳혀졌죠. 요게 2만원 합니다. 트럼소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엄청 착한 가격이죠. 트럼소가 아직 안쪽에서 빨갛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2두로 등을 맞대고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뭐 그 대신 만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만원에 있고요. 파라다 프린스, 아유 요 아이들도 다 굳혀졌어요. 목대 보이시죠? 다져져서 얼굴도 작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작아지는 아이들은 조금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얼굴을 조금 더 키워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좀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조금 더 크게, 두수가 3두니까 얼굴이 조금 더 크게 있죠. 이게 5두니까 6두니까 얼굴이 좀 작은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이제 무거워지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지는 아이들은 상토 성분을 살짝 더 넣어서 얼굴을 조금 키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에 착하니까 또 한 번쯤 키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립노즈가 굳혀지면은 이 아이들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맑은 톤으로 바뀌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가격 15,000원. 예전에 비하면 착하죠.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르테스가 있는데 코르테스는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들 있어요. 12cm 필분에서 엄청 풍성하고요. 묵둥이들이거든요. 입장이 조금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하면은 코르테스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아유.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아유, 빨갛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그렇지 분갈이해서 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쁘죠? 실크 베일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이것도 배분지는 못하겠는데요. 기본 불분에 여기 10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둘, 넷, 여섯, 7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실크 베일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요게 하나예요. 여기도 요게 하나고요. 여기도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얼굴 딱 예쁘게 생겼죠. 요게 이제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얼굴이 풍성하면서 다 예쁘게 생긴 아이들. 7,000원.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어른공주 엘샤가 있어요. 엘샤는 우리가 빨간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어른공주 엘샤가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엘샤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통통한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른공주 엘샤라고 합니다. 3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요것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약간은 입장에 하얀 문양이 있는 듯 이런 느낌이 있는 아이. 아유, 요 아이들 8,000원 가격 합니다. 스파이시 로즈가 가격 엄청 착하게 보내드리죠. 만원에. 요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셔요. 안쪽에. 그냥 로제트가 있는 것도 이렇게 세모, 이렇게 조금 특별합니다. 세모로 진한 색감이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조금 특별한 노제트, 그리고 여기 진하게 물드니까 어우 색감 오묘합니다. 진한 색감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 번에 살균 살충이 가능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양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K라고 나와 있어요. 한 방에 K니까 한 방에
KO시킨다는 얘기겠죠. 살충살균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곰팡이균은 36종이나 되나봐요. 세균균도 6종이나 되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한 방에 KO시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한 방에 K니까 KO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충 같은 경우에는 흰솜 깍지벌레도 되고요. 응애, 젠장불, 작은 뿌리, 파리도 됩니다. 총체벌레도 되고, 온실가루가 아마도 하얀 가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한 방에 K가 있고요. 한 방에 S는 이렇게 성장하고 살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이 들어가고 살충이 빠졌어요. 살균은 요게 그대로 곰팡이균이 있고요. 뿌리 발달이나 이런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광합성도 시켜주고요. 요거 두 개 다 친환경 항균 물질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균킬하고 충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잿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고삼 추출물로 되어져 있어요. 충은 뭐 여러 가지가 다 되죠. 깍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균킬, 뭐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아이들, 요게 균킬이나 충킬이나 사용하실 분들, 이게 하나에 전부 다 하나는 6,000원 합니다. 두 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10,000원에 해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6,000원 하고요. 두 개는 이 아이들 10,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다육경, 저도 지금 다육경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영양살균 해독으로 되어져 있어요. 노란 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연두색이 있죠. 살균, 살충 똑같이 되고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섞어야 될까요? 영양살균 해독 이런 거를 사용하실 분들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사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세요. 저도 해독은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영양하고 살균을 하실 것 같으면 요거 쓰시고 살균 살충을 하실 것 같으면 요게 저면할 때, 저는 저면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물을 조금씩 줄 때는 요걸로 대신 물을 주셔도 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영양 요거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다육이를 부탁해. 요 프리미엄 다육이 전용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15가지가 배합이 되어져 있고요. 5kg의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5kg 필요하시면 이 아이들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가지나 또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육이를 부탁해는 예스플랜트에서 화분이나 다육이도 또 판매를 합니다. 예스플랜트에 들어가셔서 또 화분이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화분도 있으니까 나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한 번씩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베트남산이잖아요. 너무너무 가격 다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6,000원, 7,000원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 거라서 가격 엄청 착하게 있어요. 이렇게 예은분도 아주 많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에스플랜트에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다육이 아니면 흙, 균, 충 같은 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